얘 이름이 뭐야 근데? 좀 케이스 좀.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트조이에서 나온 DIY 페인팅 그 제품 중에 북극곰을 색칠해 볼 건데요. 크기는 10 곱하기 15cm 이고요. 저희는 서점에 구경을 갔다가 오프라인에서 샀지만 이게 현재 쿠팡에서는 3,500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내용물은 뭐가 들어있죠? 북극곰입니다. 북극곰. 북극곰 그림이 있고 물감 5개. 이젤이라고 하죠. 붓하나? 양념 테이프. 양면 테이프군요. 이렇게 들어있는데 일단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벗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맞다. 으이. 호이. 이거를 벗기고, 벗기고. 여기를 이렇게 색칠해줘야 돼. 흰색 물감이랑 흰색을 이거 칠했는지 안 칠했는지 잘 구분이 안 되네. 바르면 구분이, 하얀색이 구분이 아, 되긴 이제 되는데. 색깔이 구분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위에다가 검은색을 해줄 거야. 눈꽃송이를 색칠해주고 있네요. 여기 숫자가 써 있는데, 아, 이 숫자대로 색칠을 해주면 되나요? 그래서 1번 흰색이라서 1번을 색칠해주고 있군요. 여기도 1번, 모자의 하얀 부분을 1번으로 색칠해주고 있네요. 그거를 다 칠해버리면 숫자가 보일라나요? 이따가 검은색으로 색칠할 거야. 자, 1번 색깔 색칠을 마쳤고요. 그 다음은 이제 2번. 2번 무슨 색이죠? 노란색인 것 같네요. 이게 버터색 같기도 하고. 물감이 뭉치지 않고 잘 퍼져야지 잘 마르겠네요. 2번도 다 끝났나요? 네. 다음 색을 준비해 주세요. 다음 색 어떤 색이죠? 3번 색. 빨간. 빨간색이네요. 물감통이 잘안 열리니까 힘이 약한 친구들은 부모님의 도움을 꼭 받아야 되겠네요. 근데 우리 친구는 힘이 세니까 잘 열고 있네요. 케첩을 바른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 같은데요. 이 설명을 보니까 연한 색에서 진한 색으로 칠해 주세요라고 써 있어요. 그거 보니까 물감도 1번, 2번, 3번, 4번, 5번 갈수록 연한 색에서 갈수록 짙은 색으로 물감이 이렇게 돼 있네요. 아, 이런 거는 참 잘해놨네요. 오, 너무 거침이 없는데요? 그만큼 자신이 있는 거겠죠? 아, 이 진한 색을 칠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림에 생동감이 도는 것 같네요. 빨간색이 케찹이라면 아까 2번 저거는 머스타드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물감을 듬뿍 발라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칠하기 어려운 부분부터 먼저 칠하고 쉬운 데를 칠하거든요. 지금 요런데. 자기마다 칠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오늘 방금 눈꽃송이 하나를 없앤 것 같은데요, 눈을. 아니라고요? 분명히 저기 눈이 있었거든요. 엄청 듬뿍 제 펴주고 있는데요. 이 설명서에 보면 또 물감이 뻑뻑한 감이 있을 경우에는 물을 소량만 넣어서 잘 저어주세요라고 돼 있어요. 봤어요, 지금. 방금. 팝콘이 또 하나 없어졌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 군데군데 전부 또 눈이 하나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색칠해주면 거의 다 끝나겠네요. 배경이 다 빨간색이라가지고. 눈송이가 방금. 근데 어차피 이거 배경 색칠하고 다시 흰색으로 눈 색칠해도 되지 않을까요? 어이? 지금 한 사실이 있는데,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이 제품의 사용 연령은 14세 이상입니다. 선생님, 14세 안 되셨죠? 네. 14세면은 몇 학년이죠? 중학교, 중학생부터 할수 있네요. 그리고 8세 이상만 해도 될 거, 8세가 뭐예요? 요즘에 유치원 다닐 때도 다 이런 물감 색칠 놀이 하잖아요. 유치원 다닐 때 해봤죠? 이게 물감이 뭐, 유독한 물감인가? 물감 성분이 뭐 몸에 안 좋은 성분이 있나? 왜 14세 이상일까요? 근데 몸에 안 좋은 성분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종류가 어떤 건지 설명이 없네요. 이 14세 이상이면 지금 이거 방송을 중단해야 될것 같은데. 뭐 일단 시작했으니까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이미 늦었죠 뭐. 어쩔 수 없죠. 우린 몰랐으니까. 알고 있었어요? 14세 이상이었다는 걸? 네. 나도 몰랐어요. 아, 점점 눈이 하나씩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기분 탓이겠죠? 네. 기분 탓이라고요? 네. 아닌데, 이상한데. 이거 보세요, 지금. 자, 거의 마무리돼 갑니다. 아, 다 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빨간색은 여기까지. 자, 이제 대망의 4번.
으라차차차차차. 자, 녹색 물감이 모자에 들어가네요. 네. 다음 5번 검은색 물감으로 눈, 코, 입. 아, 입은 없나요? 눈, 입이랑 녹색을 꼬불꼬불꼬불 모자. 제가 개인적으로는 녹색을 참 싫어해요. 옛날에 V라는 드라마에서, 미드, 미국 드라마에서 외계인들이 지구를 침략해왔는데 그 파충류 외계인들이 이 녹색을 보고 어릴 때 충격을 받아서 녹색만 보면 그 다이애나가 생각나요. 다이애나. 다이애나라는 외계인 사령관이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파충류였죠. 너무 무서웠어요. 또 충격을 받아서. 초록색은 다 색칠했어요. 초록색도 색칠이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 네. 검은색으로 글씨랑 눈, 코를 칠하면 오늘 작품이 끝나겠죠. 코. 아,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북극곰의 멸종이 우려가 돼가지고 요즘에 방송에서도 후원 방송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아시죠? 북극곰은 먹이사슬의 최강자인 거. 힘이 엄청 셉니다. 잡식성이고 못 먹는 게 없다고 그러죠. 자, 이제 글씨. 분놀림에 일체의 망설임이 없으시네요. 일필휘지. 아, 이게 흰색 칠한 거에 칠해서 그런지 색깔이 좀 회색같이 됐네요. 자, 이렇게 완성.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흰색으로 눈꽃송이를 좀 칠해주면 좀 더 이쁠 것 같은데 이게 빨간색이랑 섞일 수 있어서 빨간색이 좀 마르고 살 거거든요. 오늘 눈꽃송이들이 좀 살아났네요. 이제 단 거 같은데요. 다 됐나요? 네. 네. 자, 이렇게 그림이 다 말랐고요. 미니 이젤에 붙여보겠습니다. 아, 그림을 뒤집어야 되는군요. 같이 들어있는 양면 테이프. 양념 테이프요? 네. 양념 테이프요? 양면 테이프예요? 양념 테이프예요? 양념. 아, 제가 말했어. 어디다 붙여? 네? 전에 한번 만들어본 건데 이거를 참조해서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볼게요. 그림의 위아래를 잘 확인하고 위에다가 하나. 자, 밑에 양면 테이프를 잘 붙고 있나요? 그림을 뒤집어서. 자, 이제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북극곰. 아, 말르고 나니까 더 이뻐진 것 같아요. 전에 만들었던 스노우볼 그림이죠, 이거는? 네. 오늘 만들어 보니까 어땠나요? 재밌었어요. 자, 오늘 만들어 보니까 어땠나요? 재밌었어요. 양념 테이프를 붙이는데 힘들지 않았나요? 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